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인기 유튜버 성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맘스터치에서 뭐냐 이게 딥 치즈버거하고 뭐지? 통새우 버거래요. 이거 먹는 거 한번 찍어드리려고 제가 뭐 너무 빨리 먹으면 또 이게 적으니까 일단 먹는 거는 뭐 천천히 먹어야 되겠는데. 그래도 좀 먹음직스럽게 먹어드리겠습니다. 통새우 버거 먼저 먹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진짜 맛있다고. 진짜 맛있다. 맛있는데요? 너무 빨리 먹었다 이거. 좀 아껴 먹을 거야. 거의 뭐 롯데리아 새우버거 쌈치게끔 맛있었어요. 네. 오. 보통 새우버거 하면 전 롯데리아. 제가 뽑은 5대 이 햄버거가 있어요. 일단 국산 롯데리아의 새우버거와 불고기버거. 그다음 버거킹에 있는 상하이, 아니 버거킹 아니구나. 맥도날드의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버거와 빅맥. 그 다음에 버거킹의 와퍼. 이제 5개의 햄버거. 먹었는데 좀 허전하네. 괜히 딥 치즈버거는요 좀 아껴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먹으면 이렇게 먹는 맛이 없잖아요. 뜨거웠어. 뜨거. 안에서 육즙이 막 터져, 육즙이. 팍팍 터져요. 아. 어우, 닭에도 육즙 있는지 몰랐네. 어우, 막 터져. 얼마 안 남았습니다, 이제. 조금씩 아껴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아유. 진짜 아껴 먹어야 되겠다, 이거.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. 이제 먹으면 이제 끝이에요. 아까워서 어떻게 먹습니까, 이거? 진짜 마지막입니다. 먹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거. 어떡할까요? 아껴놓을까요? 아이고. 좀 아쉽네, 근데. 아우, 좀 슬프다, 이거.
자, 이제 빨리 방송 끝내려고 지금 먹다 보니까 이런데, 좀 여유있게 음미하면서 콜라와 함께, 이렇게 감자와 함께 먹으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간에 쫓기지 않게끔 여유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. 이제 제가 이거는 오랜만에 이 노트북에다 그 핸드폰 세워놓고 먹으니까 이렇게 잘 되네요. 엊그저께 소세지 먹을 땐 제가 이제 손에 들고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영상이 볼품없이 나왔는데요. 오늘은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먹는 모습을 다 보여드리면서, 예. 와. 다 먹었습니다. 자꾸 이제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해드릴게요. 네. 오랜만에 또. 구독, 좋아요, 부탁해요! 감사합니다.